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여러 개의 생장점을 가진 파라렐 작품입니다. 파라렐 작품은 생장점이 여러 개일 뿐더러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꽂아야 되죠. 그런데 파라렐 작품이라고 해서 다 일직선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소재에 따라서 소재 자체가 휘어져 있으면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직선적으로 되어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렐 작품으로서 그룹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산당화와 개나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산당화의 곡선이 엄청 예뻐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꽂을 때이 화기 이 아래 지면에 닿는 부분이 꽂을 때는 직각으로 하셔야 돼요. 꽂을 때는 직선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이 있는 거를 하나를 꽂아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나리지만 직선으로 안돼 있고 약간 휘어 있죠. 이게 휘어 있을 때 파라렐은 무조건 되고 여러 개의 초점이니까 직각으로 꽂으셔야 되죠. 아래는 직각이지만 여기서는 휘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교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선들 자체, 자기네 식물 소재 자체에서 자동으로 교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교차를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 식물 자체에서. 그래서 꽂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얘를 세우려고 이렇게 꽂지 마시고 자체로 아래는 발목은 바로 직각이지만 나중에 꽂고 나면은 작품은 곡선이 돼서 교차가 되죠. 요것만 주의하시면은 아무리 곡선적인 소재라 할지라도 파라렐로서 이렇게 여러 개의 생장점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이라 봄을 나타내는 느낌의 산당화와 핑크와 노란색을 같이 접목했어요. 살짝, 그러니까 붉은 빛이 나는 거죠. 핑크, 딱 핑크라기보다는 붉은 거와 노랑을 같이 접목해서 봄 느낌을 나게끔 꽃을 꽂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그룹을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주그룹으로 줬습니다. 주그룹과 부그룹. 주그룹을 도와주는 부그룹과 옆그룹으로, 대항할 수 있는 옆그룹으로 해가지고 일단 어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장미를 꽂아보겠습니다. 자, 주그룹이니까, 일단은 길이를 조금 크게 해서, 길게 해서 꽂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 생장점을 가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장미는 다행히, 일직선적인 거죠? 그래서 꽂으면은 곡선은 안 갔지만은 일단은 직선적으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한 송이 꽂을 때 그룹화 짓는 거 알죠?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두 송이 세 송이 그룹화를 지어서 이렇게 어렌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조금 길고 뒤쪽이 조금 짧으면은 자동적으로 입체감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장미를 세 송이로 그룹화 지겠습니다. 두 송이로 안 하고 여기는 세 송이로 그룹화를 지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꽂는 거는 완전 식생적이지는 못합니다. 비식생적이면서 여러 개의 다초점을 가진 파라렐을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주그룹을 꽂았어요. 주그룹을 꽂은 다음 제가
부그룹을 하나 꽂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그룹이라 해가지고 주그룹보다 작게 해야 된다, 뭐 크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거기에 주그룹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하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역그룹으로서 이쪽에 저는 이 자체가 여기가 아래 예쁘게 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곡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한 송이 더 해서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사실 파라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끼를 다 깔아놨어요. 미리. 그리고 돌도 살짝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우선 장미로 주부 역그룹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는 사실 대가치는 아니고 중가치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가치 종류의 꽃들을 한번 더 여기다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에서 약간 그러니까 주홍빛 진 주홍에서 주황색, 노란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는 일단은 이제 보라색으로 일단 대비를 주겠습니다. 예. 보색 대비로서 제가 보라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초점을 가진 거라 그랬죠? 여러 개의 생장점을 가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꽂을 때 파라렐이기 때문에 꽂을 때는 항상 직각으로 위에 선과 상관없이 직각으로 꽂아줘야 된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암만 해도 이제 보색이 들어가면은 생동감이 있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또 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중심이라는 게 어떤 거를 주로 했는지 그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작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장미의 주황색하고 색이 비슷한, 색감이 비슷하지만은 약간 깊이감 있는 색, 짙은 색으로 해서 난한 클로스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황이 아주 연한 주황에서 조금 약간 조금 더 진한 주황으로 가게 되죠. 이쪽 또 북그룹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게 또 더 많은 것들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요 선들이 이 곡선 예쁜 선들이 또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는 마무리하고 낮게 이제 소그룹을 장식할 수 있는 어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낮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이 막 붕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색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짙은 적색으로 석죽을 넣어서 좀 가라앉혀 주겠습니다. 석죽은 소같이예요. 소같이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안 써도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쓰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공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돌멩이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오솔길 같은 느낌을 가게끔 이렇게 공간을 주고 해서 놨고요. 이제 석죽을 조금 더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넓게 이제 공간을 채워준다라고 할까요? 좀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도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를 그룹화를 시켜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에는 빨간 석죽을 써줬지만은 이번에는 한번 그린 석죽을 한번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색상만 바꿔서 제가 그린 색상도 넣어서 대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에다가 이끼를 깔아놓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분포도 있게 꽃을 잘 대여를 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간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거는 사방화이기 때문에요. 뒤에까지 다 골고루 다 뒤에서 봤을 때도 좀 아름답게 잘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죽 외에 또 이제 소가치가 또 있어요. 소가치로 좀 이렇게 얼굴이 작은 걸로 제가 더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는 공간을 남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공간을 남기는 걸로 제가 하면서 한번 오렌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 마저 마무리하는 걸로 앞에 제가 소가치를 좀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러 개의 생장점을 가진 파라렐 작품을 했습니다. 주부역을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봄내음 나는 색깔로서 산당화와 개나리의 선을 이용해서 곡선적으로 작품은 파라렐이지만은 여러 개 생장점이지만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곡선으로 교차 느낌도 나고 직선적인 느낌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운데는 너무 빽빽하면은 안 좋은 느낌이 들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다가 약간 3분의 2 정도 지점에다가는 돌을 얹어가지고 공간감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꽉 채울 수 있게끔 꽃을 어렌지 할 때는 그거를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